다음 만나볼 분들은요, 악 소리 나는 천재 뮤지션 러블리 남매 악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악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곡 러블리의 러블리한 포인트 직접 소개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시도해왔는데 이번 노래만큼은 굉장히 가볍고 재기발랄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 곡이 바로 러블리라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러블리, 러브 사랑해라, 리, 이씨들을, 우리 이씨 남매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찬혁씨, 지난 솔로 앨범 때 인가에서 삭발 퍼포먼스를 선보여 장안의 화제였었는데요. 이번엔 마이클 잭스 퍼포먼스가 짧지만 강렬하더라고요. 와우. 머리를 많이 길었고요. 네, 마이클 잭슨 기대해주세요. 네, 제가 감히 천재 뮤지션이라고 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아, 그리고 악뮤의 노래하는 제철복숭아 수현씨, 수현씨의 귀가 사르르 녹는 음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러브리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후렴구가 가장 러블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빠 춤춰줘.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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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주 바빠가지고 자주 보진 못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꼭 네컷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데 국민 찐남매로서 잘 찍는 방법 한번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럼 네컷을 볼까요? 좋아요. 네, 한번 봐보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러블리한 리 남매 악뮤의 무대 전에 텍토닉 퍼포머 전소미, 우대치는 만치나 더보이즈 스페셜 유닛, 달콤한 케이크송 파트 씨의 있지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